자, 잠시만, 잠시만이 아니고 좀 앉아주세요. 네. 축축해요? 화장실 여기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백설이랑 그럼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같이 하니까 더 덥죠? 네, 좋아요. 더 덥다. 아니 이게 볼륨업 여기서 공연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 노래를 하거든요. 절벽이야. 이 노래를 사랑해도 될까요? 이 신나는 버전으로 하는데 이 객석 일어나는 걸 이제 못해요. 거기서는 핀 조명이 팔로우 조명이 따라다니는데 일어나면 그게 가려버리니까 일어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같이 일어나가지고 흔드니까 너무 속이 다시 여러모로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아 그나저나 앵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? 몰라요. 7시야. 7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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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어요. 10시 한 13분 됐어. 아, 나도 시간이 있다. 거기 있네. 10시 12분이네. 아니, 저기 지금 쫑파티 예약했는데 시간을 맞춰야 돼가지고. 같이 가요. 안 해요. 쫑파티 예약이나. 자, 아, 그래서 이제 앵콜곡을 전해드리고 뭔가 사연이 많았던 이 공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처음 지금 해야 될 이야기들을 아까 처음에 다 했기 때문에 길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이렇게 공연장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평소에도 거칠어로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특히나 더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까 신청곡에도 있었는데요. 신부에게 오늘 앵콜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십시오. 나만 믿고 내 곁에
감사합니다, 여러분.